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 이야기를 좀 녹여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올렸는데 사실 25BP 금리 인상 자체가 오늘의 화두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진 않았는데 이 FOMC 문구도 좀 말씀드리고 파월 연준 의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성명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긴축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전의 스탠스보다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이 FOMC 이전에 바로 블랙아웃 기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걱정거리를 좀 기사화하면서 아 이거 오늘 긴축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상과는 부합하게 그리고 그 언론에서 나왔던 어떤 우려보다는 낮게 시장 그 FOMC 성명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내비쳤고요.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버타이트닝은 하지 않겠다. 즉 과잉 긴축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지금 뭘까요?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단의 금리가 4.75입니다. 그러면 3월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25BP가 유력한데 5%가 되는데요. 5%에서는 멈추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었던 금리의 레벨은 이제 충분히 다 했고 이제는 긴축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시각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FOMC와 관련된 뉴스를 안 봐도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또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오늘도 파월이 좀 코를 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뭐가 될까요? 이제 FOMC도 열렸지만 중요한 지표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 특히 경제 침체와 관련된 이슈를 주가는 선방을 했느냐 아니면 긴축 이후에 이제 후행적으로 나빠지는 경제 지표를 이제 주가가 또 추가 하락으로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간밤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과 경기에 상당히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지표인데요. 무려 47.4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48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를 빼고 나면 금융위기 시절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연준 의원들도 이제는 긴축을 조금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제 긴축의 강도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고용도 물론 슬로우해지고는 있지만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이 강건한 거를 보여준다면 작년에 보여줬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폭은 이미 경기 침체, 즉 ISM 제조업 지수의 47포인트를 선반영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반영이냐 추가 하락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표로는 계속 안 좋게 나오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에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는 먼저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선행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마음의 문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도 열어보죠. 마지막은 앞으로의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FOMC 안 봐도 된다라는 얘기 했지만 물론 보긴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관건인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3일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 데이터가 1차 관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컨대 전월에 22만 건에서 비농업 고용 부문이 한 19만 건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근데 이제 고용의 양보다는 그 안에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월에 4.6%에서 4.3%로 만약 내려와 준다면
이 서비스 물가 그리고 스티키했던 물가가 이제는 그래도 완만하게 남아 계속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간을 조금 더 넓혀보면 14일에 예정된 미국의 CPI까지 아마 시각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고용 데이터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은 그렇지, 그 물가가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14일까지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한 상승이나 내지는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는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고용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조금 아쉽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